안녕하세요. 2차 김승환입니다. 저는 보통 차랑 리뷰를 가기 전에 자동차를 검색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가거든요. 근데 이번 차는 차를 검색해도 이 차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중고차 싸게 사는 법, 어떻게 중고차를 골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이 차 중고차 인기 1등이랍니다. 아반떼 AD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홍대 쪽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경욱이라고 합니다. 이 차는 2016년 아반떼 AD 1.6 GDI 모던 스페셜입니다. 와이프가 2015년도에 샀고 결혼을 해서 패밀리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차는 같이 운행을 하고 계신 거죠? 네, 근데 와이프는 거의 요즘에 운영을 안 하고 제가 출퇴근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장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전에 탔던 차라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 차를 탔을 때 좀 신세계였어요. 어떤 차들 타보셨는데요? 맨 처음 탔던 차가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기아 리오 탔는데 90년 중반 연식이어서 차 상태가 안 좋았어요. 혼다 어코드라는 차도 탔었고 포드 이스케이프도 차로 탔었고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여행했을 때 차를 필요로 하니까 제가 싸게 구매를 해서 도요타 코롤라 그것도 아마 2000년식인가 아마 될 건데 대부분 연식이 다 있는 차들이어서 아무래도 좀 요즘 차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를 탔을 때 되게 신세계였다. 네네.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신세계였는지. 일단 가장 좋았던 게 이 측후방 센서. 이게 가장 좋았어요. 예전에 탔던 차들은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차가 좀 오는 게 제대로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있으니까 좌회전 후회전 할 때 이 소리가 듣고 있으면 아 옆에 차가 있구나 하고서 좀 운전에 좀 조심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. 이게 제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곡선도 휘어지더라고요. 전 이게 굉장히 신세계였어요. 주차할 때 그냥 카메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향에 이렇게 안내선이 네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?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서 후방 주차를 하다가 지인 차를 살짝 박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거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약간 좀 신경 쓰는 게 있었는데 요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점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모든 차에 있는 기능은 아닌가요? 옛날 차는 없죠. 옛날 차는 없고 예, 제가 탔던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게 좋았을 수도 있죠. 네. 네.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리고 장점은 시트.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열선 시트. 그리고 열선 이 핸들링.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그 미국 자동차 여행을 했었는데 그땐 도요타 코롤라로 했었는데 겨울에 했어요. 겨울에 여행하다 보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몸 만질 정도 너무 차가웠거든요. 근데 이 열선 시트나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댓글로 네. 구시대 사람이 와서 신시대 차 타고 말하는 것 같다. 맞는 말입니다. 네,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사실 근데 이것도 7년 전 차잖아요. 그렇죠. 이것도 네. 좀 오래된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차가 GV80이거든요. 제네시스. 그 당연히 좋은 차죠. 좀 그것보다 이게 좀 더 제가 오랫동안 타서인지 몰라도 이게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GV80이랑 비교했을 때 아반떼가 좋았다. 진짜 개인적인 건데 승차감이 당연히 GV80이 좋은데 네. 저는 이게 더 좋아요. 그러니까 탔을 때 뭔가 편안함이나 이런 게 저는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았어요. GV80이. 왜죠?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SUV 그건 좀 큰 차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보여주는 것도 잘 보여주고 승차감 뭐라고 말하긴 그래도 딱 앉았을 때 그 안락함이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아,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인지 살짝은 감이 오는 게 있는데요. 네네. 최고급 호텔을 가요. 좋죠. 네.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집에 오면 그렇게 편하다. 아, 그게 딱 맞는 비유 같네요. 아, 네. 이 논란이 있겠죠. 그게 말이 되냐.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네네. 아버지 차가 GV80이고 내 네. 차가 아반떼인데 난 승차감이 아반떼가 더 좋았다. 이건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네. 마냥 비난하기는 또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본인의 경험인 거잖아요. 네, 예, 제 생각이니까. 네. 그리고 장점은 실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어요. 저 지금 봐도 되게 예쁘고 가장 좋은 게 제 아버지 차는 좀 큰 SUV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멀어요, 앞뒤가. 센트페시아까지? 네네. 그러다 네. 보니까 운전하면서 이 조작, 내비게이션 조작하기가 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손에 다 할 수 있고
그리고 UI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 이게 어떤 버튼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단추가 많은데 뭐 잘 써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있죠. 네. 그리고 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이런 건 참 현대 자동차가 잘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아 그리고 외부 디자인도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. 7년 정도 지났잖아요. 근데 지금 봐서도 전혀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 차들은 좀 되게 뭉툭한 느낌 있잖아요. 동그랗게. 근데 이거는 특히 뒤쪽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엉덩이 부분. 제 와이프도 물어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이거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외관상 디자인도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이 무난하게 예쁘죠.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온 아반떼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은 엉덩이 부분이 뭔가 뾰족해요. 뾰족하다고 날렵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반떼 하면 가장 생각나는 디자인이 이제 AB인 것 같아요.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요. 예.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기준에서 아반떼 하면은 딱 생각나는 디자인이 요 디자인이에요. 예예. 아 이게 브레이크가 되게 부드럽게 되게 잘 잡혀요. 이거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여행하다 제가 캥거루를 몇 번 출발한 경험이 있어요. 호주에서? 예. 걔네가 야행성이었고 밤에 불빛만 보면 덤벼드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고속도로는 뭐 쭉쭉 뚫려 있으니까 그냥 세게 밟고 가잖아요. 근데 밤에 가는데 뭐가 달려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앞에서 요만큼 차이로 사고 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사고 났으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었죠.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너무 원체 크다 보니까 또 날씨가 너무 더운 사막 지형이다 보니까 캥거루를 밟고 차가 퍼지는 거예요. 우리나라 같은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뭐 그 도로에만 있어도 며칠 동안 그 차가 한 대도 안 지나는 경우가 많대요. 그 정도로 도로가 엄청나게 커요. 근데 그 얘기도 너무 듣고 자동차용 오래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게 되게 예민해요. 그래서 자동차용 할 때 꼭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이게 잘 밟히는 차인지 아닌지 그거를 첫 번째로 확인할 정도로 제가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. 근데 아반떼는 브레이크가 너무 잘 잡혀요. 아마 동급 대비 최고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길 가다가 네네. 아반떼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특히 아, 아반떼 많아요. AD 네네. 네. 아무래도 많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겠죠. 그만큼 인기도 많다는 거고 네. 그리고 이게 장점이 아, 또 중고 가격이 안 떨어져요. 잘 제 차도 견적을 내보니까 아직까지 천이 넘더라고요. 7년이 차가. 지났는데 네네. 그 어플 통해서 알아보니까 천이 넘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거니까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는 거겠죠. 네. 2,20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10만 킬로를 탔는데 1,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. 네, 그렇다면 훌륭하죠. 네. 그렇죠. 훌륭한 그렇죠. 뭐 방어죠. 그러면 단점으로 꼽으실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단점으로 한번 또 연비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.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게 연비가 엄청 좋다고 했는데 막상 몰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식 연비가 16이라고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좋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좋은가 그거는 운전 스타일이나 아니면 주행하는 도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공식 연비를 너무 믿지 말자. 평균 연비 트림상으로는 12.2km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아무래도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큰 짐을 옮길 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테이블이나 뭐 의자 갑자기 손님이 의자를 부셔가지고 새로 의자를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전 되게 많거든요. 아 게스트하우스에 더 손님들이 기물파손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뭐 에어컨이 갑자기 망가졌다. 이제 에어컨을 사서 제가 달아야 되니까.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. 아무래도 좀 작은 중신형이다 보니까 테이블이나 뭐 의자 이런 거 옮길 때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저번에 또 조카를 만날 일이 있었고 저희 차로 유모차를 트렁크 실려고 했는데 좀 큰 유모차였거든요. 그게 안 실리더라고요. 아,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차를 바꿔야겠구나.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네네. 당연히 차에 뭐 에어컨 들어가고 식탁 들어가는 차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방점을 찍혔네요. 유모차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겠느냐. 네. 패밀리 차로 쓰기에는 아 적합하지 않다. 적합하지 않다. 자 그래서 다음 단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단점은 아무래도 힘이 약해요. 이게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힘만 대고 보다 보니까 언덕에 올라갈 때 엥 거리 정도로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. 그리고 차가 가볍다 보니까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좀
있더라고요. 퉁퉁 튄다. 네네. 좀 차가 그 저만 그랬나 하고 찾아보니까 차가 좀 퉁퉁 튄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. 다음 단점으로 넘어가시죠. 차가 약하다. 차가 약하다. 네,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멈춰있으면 뒤에서 박은 거예요. 그분이 핸드폰인가 그런 거 하다가 그렇게 세게 부딪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블랙박스 봤는데도 거의 뭐 톡 하는 정도 부딪혔거든요. 근데 뒤쪽 범퍼가 깨졌어요. 깨지고 그 충격이 저한테 그대로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루 지나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병원도 다녔는데 그때 느꼈던 게 아 이렇게 톡 부딪혔는데 이 정도까지 움직임이 있고 허리가 이렇게 아픈 정도면은 좀 큰 사고 났으면은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아반떼를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첫 차로 아반떼를 결정하는 사람은 경차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반떼를 택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아반떼도 안전하진 않다라고 하시는 건가요? 아무래도 뭐 경차보다는 안전은 하겠죠. 근데 그렇게 막 당해보니까 좀 차는 승용차보다 SUV가 좀 튼튼하다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. 저도 물론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다음 차나 할 때 승용차보다는 좀 SUV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반떼 AD를 유튜브에 쳤더니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자동차 설명보다 뭐 중고차 얘기가 많아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기사로 떴어요. 사회초년생이 중고차로 가장 많이 찾는 차가 아반떼 AD다. 이거를 왜 그렇게 사회초년생들이 찾는다고 생각하는지. 중고차 시장에서 아반떼 말고도 굉장히 선택지는 많아요. 근데 왜 아반떼가 1등이냐. 일단 첫 번째 연비, 관리비가 좀 안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타는데 한 달에 기름값으로는 물론 요즘에 기름값이 좀 오르긴 했지만 한 10만 원이면 타더라고요.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게 누구나 싫어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엄청 이 차를 좋아하지도 않고 무난한. 네.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사회 초년생으로 차를 사요. 네. 경차를 샀어 만약에. 네. 그러면 그런 살 바에는 아반떼 사지. 아 그렇죠. 네. 다 그러죠. 다. 네, 그리고 케이스를 샀어요. 아반떼 안 사고 왜 케이스를 샀어? 소나타를 샀어요. 아반떼 샀지. 소나타 좀 급이 올렸네. 이렇게 뭔가 사회 초년생의 첫 차에 무얼 사든 아반떼랑 비교를 당하는 것 같은. 그쵸.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딱 사회 초년생일 때 산 거니까 이거 왜 이걸 했어 하니까 다들 추천했다고. 네. 그거 뭐 왜 추천했냐니까 딱히 뭐 이유는 크게 없고 대부분이 초년생들은 다 대부분 아반떼를 대부분 산다. 네. 그리고 그렇다고 뭐 소형차 사기에는 좀 너무 작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 샀다고 하더라고요. 왜 첫 차로 아반떼 샀어? 아반떼니까. 맞아. 딱히 큰 이유가 있다보다는 사람들 인식상 아반떼가 첫 차로는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요즘 나오는 아반떼도 같다고 생각하세요? 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반떼 하면 이미지가 2000, 뭐 옵션까지 다 해도 뭐 2500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2500에 3000까지 된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뛴 것 같아요. 그럴 바에 차를 사회초년생이라면 AD를 중고로 사서 타고 다니고 그 다음부터 뭐 다른 차를 사던가 또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. 저 이 차에 나왔다는 거는 차를 바꾸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사실 근데 이미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. 큰 차가 필요해서 나오셨죠. 큰 SUV. 제가 차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. 큰 SUV하고 아니면은 준중형 쪽의 SUV. 제 게스트하우스가 골목에 있다 보니까 골목에 운전할 경우가 되는 게 많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. 큰 SUV가 골목 다닐 때가 너무 힘들고 또 아무래도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SUV로 바꾸긴 할 건데 큰 SUV로 가느냐 아니면 적당한 크게 SUV로 갈 거냐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딜러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차를 준비해 놨을 거거든요. 네네. 가서 확인하고 골라보시죠. 감사합니다.